미수야. 잠깐만 와봐. 왜? 아이 빨리.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 잘 자. 어 그래. 왜 너희들끼리 놀려고 그러는 거야? 네 할머니. 이거 자른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. 아이고 얘 수자야. 우리 또 고스톱 한판 치고 잘까? 엄마 내일 깍두기 담아야 돼요. 빨리 주무세요. 에휴 그래. 들어와 빨리. 들어오세요. 어머 우리는 제부도 있는 줄 알고 넷이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끼리 마셔야겠다. 동수는 갔어요? 응? 아, 네 앉아. 아이 우리끼리 맥주 파티 하자. 우리 미수 기분도 꿀꿀할 텐데 맥주 먹고 기분 풀어. 자요. 고마워요 형부. 아 고마워 자기. 자 건배. 건배. 영미 씨가 냉정하면 할수록 미수 씨한테 원망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날 화나게 하지 마. 찬우 씨 어머니한테 미수 씨가 내 약혼자인 영미 씨를 빼앗아간 여자라고 말했어. 화가 나서 그랬어. 화가 나서. 그러니까 앞으로 나 화나게 하지 말아줘. 민서 형.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나를 모르겠으니까. 네가 하는 미친 짓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알아? 아냐고? 영민 씨는 꿈쩍도 안 하는 방 같고 그 벽을 깨부시려면 조문신을 막아뜨는 길밖에 없는데 날더러 어떡하라고. 날더러 어떡하라고! 그래서 속이 후련해?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냐고!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? 아직도 남았어! 내가 조미 씨랑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죽을 수도 있어! 원하는 게 뭐니? 뭘 원하는 거니? 날 사랑해주는 거. 난 빈 껍데기야. 빈 껍데기라도 좋다는 거야? 그래! 빈 껍데기로 와. 어 여보, 쇼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? 아직이요. 쇼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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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쇼누야, 일찍 나갔나 봐요. 없어요? 쎄 뭐 수업이 일찍 있는 모양이지. 여보, 셔로도 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줍시다. 아니 애들 지금 신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라고 할 거예요? 난 현우만 아니면 이혼시키고 싶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.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애예요. 분가를 시킵시다. 당신도 힘들다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. 분가가 최선인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Hey!